오늘은 스밍방 아무도 없고 내가 지금 양쪽 정원이들 맞춰가지고 오늘 왜 없어? 저번에 개뺀 언니 그래. 어떻게 생각을 해? 우리처럼 초딩 같은 애들이 진 경기를 리뷰를 하잖아요? 울어요. 아무 말도 안 해. 그때 패밀리랑 2대1로 진 것도 그때 할 때 이수랑 주연이 거의 똥 씹은 표정으로 리뷰했거든. 주연이한테 살짝 제안을 할까 하다가 아니야 아니야 얘 방송도 안 봤어요. 그 드라마 진짜? 아, 근데 부쩍도 엄청 많이 졌잖아요? 엄청 졌죠. 그걸 약간 견디는 단단해지고 싶어. 저도 단단해지는 중이야. 그 여기랑 여기 내가 우리 진짜 많이 졌거든. 너네보다 더 큰 점수 차이를 두고 몇 대 몇 대? 몇 대 형? 아직도 안 봤거든 나도. 나도 진짜요?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싶은데 보기가 힘들어. 왜 저렇게 뛰지? 그니까 시작해서 그니까 자책감이 장난 아니야. 근데 그날 방송을 보니까 평소에 진짜 구청은 악발인데 이날 약간 놀면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. 아니야 아니야, 우리는 클린시트가 목표였어. 그 전까지 고질적인 문제가 되게 경기를 잘 풀어나가면서도 삐끗해서 우리는 나름 진짜 4등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. 그만큼 강력한 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되게 아슬아슬하게 애매하게 우리 강팀 맞는데 우리를 항상 강팀으로 안 보니까 단단한 느낌이 늘 있었어. 근데 그 이유가 대량 실점도 많이 하고 대량 득점도 해. 컨디션을 많이 타는 팀. 많이 내가 그 시청자는 맞아. 불신이 좀 있는데 첫 매치를 돌풍의 지역에 스밍팔 붙여줬단 말이야. 이번에 스밍팔 할 때는 진짜 빈틈없이 하려고 맞아, 했어. 맞아 맞아. 시험 하는 거 같다 이건 전혀. 우린 진짜 열심히 했어. 아니 진짜. 근데 나는 구척 한 명 한 명이 다 인연이 있는데 안 돼. 한 점도 안 돼. 한 명 더 나 정색하고 봐. 우리 무실점이야 오늘 막. 3대 하하 웃으면서 경기했잖아? 볼 때는 3년까지 못했어. 근데 그치? 언니 왜 구척은 킥인 상황이나 세트피스 때 왜 안 움직여요? 그러니까 병 말고 뒤에 있는 사람 그냥 이렇게 전술이었어. 그치? 근데 키가 겁나 커. 후반에 우리가 3명이 서 있는데 원래는 2명밖에 안 서. 모든 경기에 다 2명밖에 안 서. 근데 그날 유난히 3명이 서 3시 서 있는데 그 벽에다 그냥 때리는 거야. 언니가 막 그랬어. 움직이면 바로 가는 거야. 나 가운데 너 여기 너 여기 해서 와! 지금 방송을 보니까 너무 좀 무섭게 했지 우리가. 우리 모든 경우의 수를 겪어본 거야 이제. 골대녀 하면서 점점점 느끼는 게 아 예전에는 누군가 하나가 진짜 킥을 진짜 너무 잘 때려서 들어가는 경우 예전이고 지금은 다 같이 플레이가 돼야지만 경기가 맞아, 되지 맞아. 누구 하나 잘한다고 해서 이제는 되는 경기가 안 돼. 팀에 구멍이 없는 팀이 제일 맞아, 잘하는 거 맞아. 맞아. 중간쯤부터는 감독님의 스타일의 차이를 최순철 감독님이랑 처음 느끼면서 최순철 감독님은 우리를 약간 인형 놀이처럼 이렇게 징그지 하시는데 감독님은 쳐다보시다가 이게 아니지 피드백을 주로 하시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게 감독님이 선수들을 믿는다는 게 우리도 처음에는 감독님들 다 조종해주길 바랬어. 경기장에서 뛰는 거는 선수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님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지만 뛰는 사람을 믿은 거 선수들이 판단하겠지. 아니면 진짜 다음 시즌을 도신 걸 수도 있어. 진짜 그래요. 얘부터 한참 남았으니까 소련님 몸싸움 엄청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와 이거를 몇 번 했냐면 진짜 개벤 혜선이가 어려웠어. 서린이가 어려웠어. 서린 언니요. 오 진짜? 혜선이보다? 그러니까 저는 원래 겁이 없으니까 혜선 언니가 와도 무섭다보다 가속을 붙일 줄 아니까 근데 오히려 저 개벤하고 다음날 몸살 하나도 없었어요. 저 다음날 저기 이탈리아 갔거든요. 서린 언니는 볼에 대한 책임감이 맞아 그때 벽을 안 맞아 맞아 언니들이 뼈가 크잖아요. 몸싸움 많이 하면 어깨가 아프거든요 다음날. 어깨 아프면 한 3, 4일 갔어요. 그러니 서린이가 80이야, 180. 진짜 키가 키가 커. 진짜 큰 귀골이 장대하잖아. 근데 그동안 너무 소녀소녀했어. 맞아. 그러면 우리 팀한테는 되게 좋은 게 지금 이 얘기가 서리 언니가 그 역할을 해주기를 우리는 진짜 그 연습을 엄청나게 했거든. 오랫동안 기다려왔어. 야, 너무 잘 들어갔다. 언니 지금 볼만 본 거죠? 아니 이거는 사실은 아무나 맞아라 하고 한 건데 들어갔어. 맞지. 골 넣은 사람 다 알겠지만 딱 맞는 순간 이거다 느낌 오잖아요. 느낌 와, 느낌 이게 받자마자 알아.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. 나는 왜 골이 있는데 거기 자꾸 있니? 해나는 진짜 신기해. 아무 데나 차면 거기 있어. 언니한테 오자마자 진짜 논스톱으로 최대한 빠르게 맞아. 언니 팀한테 골을 진짜 잘 주고 언니는 어떻게 해도 튀기는 공이 허벅지 아래쪽으로 다 이걸 그래, 언니가 트래핑을 해서 언니 걸로 만든 그래서 현현이랑 나랑 진짜 잘 맞는다는 게 내가 어떻게든 현현이를 주면 이걸 알아서 해결해 주니까 모든 팀이 나한테 골을 먹힌 거는 다 설마 설마가 설마가 진짜 커. 이때 무너졌지. 솔직히 3대0부터는 좀 힘들거든. 3대0 사실 근데 우리도 못했어. 맞아. 예전에 만약에 두드려 맞고 막 그런
그럴 때 많이 힘들었는데 이때 정신 차리면 고수죠. 그럼. 근데 이번에 우리가 분명히 바뀌었잖아. 네. 우리 팀 맡아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줄 알아? 그래? 너네 질 때도 잘 져야 돼. 맞아. 지금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하지 않다. 너네한테는 잘 지는 게 중요하다. 그러지. 맞아. 내가 이거 3년 했는데 모든 걸 뒤집어 엎는데 그래서 사실 감독님과 이제 주장 언니가 밸런스가 진짜 이번에 잘 맞았다는 게 언니는 어떻게든 이겨. 맞아. 진짜? 진짜 지면 안 돼? 그런 마인드로 우리를 그렇게 좀 호되게 좀 했다면 나는 또 감독님 처음 봤을 때 감독님 저희는 진짜 칭찬을 제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부탁을 드려.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세게 생겼는데 칭찬에 목말라 있어. 어 여려. 근데 언니는 이기라고 계속 하니까 야 발 안 맞춰? 야 경희가 현이 언니 무섭다. 경희 나 때문에 울었어. 현이 언니랑 서린 언니 무섭다. 여러 번 울어 우리 진짜. 패스 너는 근데 너무 잘하니까 아니 나 웃으면 혼나 이러더라고. 경희 헬렐레 플레어 돼서 경희야 막 이러고 있어. 아 진짜로. 너무 웃긴다. 우리는 울지만 돼. 언니는 웃지마 이러니까. 울어도 안 돼. 우리 울지도 마 웃지도 마. 우리는 핸들 하면은 10만원 울면 10만원 이런 거 해놨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좋아지긴 했어요. 아,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속상이다. 우리는 1년을 울었어. 맞아. 진짜 1년을 그래. 모든 매 순간 울었어. 지자는 요즘에도 내가 주장이 아니었을 때 너무 많이 울어서 내가 주장이 되고 나서는 절대 울지 말자. 근데 내 스스로 그걸 지키는데 그래서 경기를 딱 지고 집에 갈 때 한이발 문을 닫자마자 통곡이지 통곡 한 시간 안 돼. 매니저가 가져줘. 너무 무서워 죽겠네. 또 같은 다 회사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야. 나나 아니면 누가 있어. 울고 막 자기 남편한테 전해서 졌어.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. 다들 이겼을 때는 난리 나. 집 갈 때는 팀원들이 같이 가. 떠들면서 가려고. 우리끼리 그냥 엔티 왔어. 난리가 나.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기잖아. 이렇게 눌러. 너무 기분 좋아하지 마. 맞아 맞아. 기분 좋아하지 마. 요즘엔 좀 눌러. 언니랑 다 이렇게 같이 가더라고. 잘했네. 야, 우리 오늘 좀 잘했지? 좋았어. 침착했다. 그냥 너무 좋아. 사실 좋아서 미치거든. 오늘, 너무 근데, 좋아서 미치는데. 계속 누르고 너무 좋아하지 말자. 맞아. 아, 이미 지 알렸어요. 경희랑 올스타 때 친구 먹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나서 1대3 친구 했는데 와 나 이제 슈팅차스다 했는데 그 앞에는 경희가 있거나 혜나 언니가 있었어. 최악의 벽. 평균 신장 174. 이걸 내가 뚫어보겠다고? 저렇게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가는 거야. 이걸 보고 사실 여기서,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를 여기서, 우리 화면 보고 이걸 어떻게 막아 이 속도를. 그러니까 경희가 되게 침착하게 넣었어. 저건 진짜 경희가 잘한 거야. 근데 4대0으로 끝난 게 어쩌면 다행인 진짜 경기였던 게 더 이상 실점 안 하려고 엄청 7분 동안 버틴 걸 되게 용하다고 생각했고 맞아. 4대0에서 더 안 간 걸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. 맞아. 근데 잘했어. 맞아. 경기의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데 그 경기 때 조금 실력이 느는 거를 나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좀 만족을 하고 싶은데 만족이 아니라 이게 약간 두드려 맞은 느낌이라서 어떻게 매 경기 골을 넣겠어.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고 하는데 이제 5개월 됐고 6번 했잖아.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경기가 근데 4대0에 한 번 있으니까 4대0 또 오면 멘탈이 이렇게까지 털리진 않을 거네. 아니 앞으로 4대0 안 되지. 우리도 항상 딜레마였거든. 그래서 이번 SBS컵 준비를 하면서 모든 경기를 되게 철저하게 준비하자고 생각을 했어. 나 스스로는 그 올스타전을 마침 또 너랑 예원이가 한 곳이 넣었잖아. 맞아. 그 쟁쟁한 올스타전에서 그리고 이 팀의 기세라는 걸 무시 못하거든. 그치. 나는 진짜 정말 달달달 붙거든. 팀원들한테 절대 군받아주지 마. 얘는 잡힘 때리니까 예원이가 너한테 계속 패스를 잘 주더라고. 끊으려고 우리 설정했는데도 하이라이트에도 몇 번씩 있을 정도로 뚫렸잖아. 그러니까 나는 이게 뚫리다니. 예원이 패스 타이밍이 엄청 빠르더라고. 맞아요. 진짜 느끼는 거는 축구는 약팀도 진짜 이길 수 있는 거고 팀도 발라드님 이길 때부터 이제 느끼는 건 말 그대로 하석주 감독님이 우리한테 얘기했듯이 잘 지는 게 이제 목표인 것 같아. 스밍파도 이 얘기를 한번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. 지는 것도 잘 져야 돼. 포기하면 안 돼. 스밍파도 구축도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다치지 말자고요. 네, 그래요. 다치지 맙시다. 축구하러 가자. 축구하러 가자.